2월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7월 자동차 보험 가집계를 마친 10개 손해보험사 중 롯데 손해보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체의 손해율이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. 롯데 손해보험은 6월 94.6%에서 7월 85.5%로 9.1%포인트 감소했으며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MG 손해보험으로 전월 95.9%에서 134.5%로 38.6%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.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차량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오히려 차량 통행량이 늘어 사고가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.